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자간 마노미터를 사용하여 오리피스에 걸리는 압력차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오리피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리피스를. 맞죠? 오리피스를 설치해놓고 여기에 U자간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U자간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죠? 요자간을 연결을 했다.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요쪽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물을 통과시켰습니다. 물. 그죠?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느리겠죠.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물이 속도가 빠르게 흐르겠죠. 그렇죠? 여기에 유로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자간 속에 수원을 집어넣어 놓았을 때 수원의 액주의 높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그와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 마노메타 일검이 50cm이다. 그죠? 마노메타 일검이 여기에 50cm다 이 말입니다. 50cm가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메다로 고치니까 0.5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걸리는 압력차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요때 누르고 있는 힘을 우리가 P1, 요때 누르고 있는 힘을 우리가 P2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1의 압력이 P2의 압력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P1의 압력 마이너스 P2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감마분의 감마원분의 감마2 마이너스 감마원 가로 닫고 곱하기 H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감마원이라고 하면 관 속에 흘러가는 물의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물의 비중량은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원의 비중이 되니까 수원의 비중은 13.6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중량으로 바꾸니까 13,600kg force per 세제곱미터 마이너스 감마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물의 비중량 1000kg per 세제곱미터, 그죠? 세제곱미터 force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하기 H값이 0.5m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0.5m.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0.5m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남는 단위가 얼마에다가 메다 H2O, 그죠? 메다 H2O 이렇게 남는 단위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다 H2O를 우리가 밀리미리 H2O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메다는 1000m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1000mm.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리미리 H2O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램 퍼 제곱센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 단위는 우리가 밀리미리 H2O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밀리미리 H2O.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자,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자, 킬로그램을 1킬로그램은 그램 단위로 나타내니까 1000g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곱하기 1제곱미터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의 4승 제곱센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계산한 답이 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압력차는 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해답이 630g per 제곱센치의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다. 그죠?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다. 자, 이게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제1종 보호시설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제1종 보호시설이 되겠죠. 그죠? 1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1000제곱미터 이상. 예식장, 장례식장,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일시 수용 인원이 3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아동, 노인, 모, 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1종 보호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주택, 이와 같은 것들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세틸렌 제조 설비 중에서 아세틸렌이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구리 함유량이 62%를 초과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구리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u2C2 더하기 H2 그죠? 구리의 몰 수가 2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 물질이 우리가 폭발성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구리 아세틸리드 그죠? 구리 아세틸리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물질 자체가 폭발성 물질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을 쓰면서 화학식을 쓰고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쉽겠죠. 20도씨에서 공기의 엔탈피가 4000kcal/kg일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델타 S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할 때 T분의 델타 Q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273에서 온도가 20K, Q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 4000kcal/kg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상수값이 나오고 kcal/kg K값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과학가스 일반 제조 시설에서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과의 사이, 아세틸렌을 압축하는 유분리기와 고압건조기 사이, 암모니아 또는 메탄올 합성탑과 정제탑, 압축기와의 사이 배관에는 우리가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역류 방지 밸브 설치해야 할 장소, 역화 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할 장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